자, 지금부터 전어와 청어 조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전어와 청어 조업 많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선장님 1바트 큰 걸로 준비했고 지금 배대지에 걸려가지고 또 올라오고 그럽니다. 청어 3피. 청어? 전어를 잡아야지. 청어 3피. 나는 청어 3피. 눈깔 걸리고. 배치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뭐, 떼거지가 들어와가지고. 아, 저것들이 지금 밑밥불이라도 영향이 있나? 왼쪽이고 이러면 밑밥이 막 오니까 최소 3마리 아까 내 입술로 낮게 걸어놨는데 그럼 올려 아 그래요 담그면 뭐래 그냥 당근은 물어. 이거 뭐 전어인가? 청어인가? 전어네. 아, 청어네. 청어. 한 마리, 전어 한 마리. 이것도 뭐, 눈깔이 걸려가지고 올라오고. 청어 하나, 전어 하나. 자들, 씨, 지금 저 뭐 하는 게 우리라, 야. 일 없는 거 뭐. 조업은 한 200마리만 잡고 조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용이 많이 잡으면 못 가니까. 아이고, 이거. 아이고, 떨어졌다. 밥만 주고 가네, 밥 주고 갔네, 그러면. 지금 제 친구 하나 제 자리 있네. 아까 보자, 찌도 하나 빼놓고, 그걸로 찌도 걸려 다니고, 아까 잠깐 찍어줘야 앞에 8층도 많거든. 한 수심이 한 5, 6m 밖에 안 돼, 5, 6, 7. 이래 가고 막 이래, 이렇게. 그걸 넘겨야 되는데. 누구만 한 15m 정도 오거든. 고기를 걸어도 못 먹는 게야 그거 5m하고 15m 못 먹지 지금 못 먹는 게야 그 차를 전하려면 선상으로 배를 대고 움직이 저는 차라리 뭐 볼레기나 이렇게 뭐 누워 한다고 봤네 우리 볼레기 잡는다고 들어가는 게 모르겠네 그 선장이 그걸 알겠대 죽을 돈만 받고 그냥 내가 잡지 그냥 고기 걸고 터주면 아쉬우니까 또 들어간다니까 고기 걸면 되니까 일단 선장 입장에서는 그냥 바깥에서 완전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나 그게 수심이 그래 정도 차이 나비면 저는 시야가 또 그런 걸 좀 많이 잡아 예? 뭐 시야 괜찮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처음부터 시야를 많이 커졌어요 맞지 마라. 쟤네가 살이 진짜 통, 진짜 땡질 않아. 땡글하네 살이. 그치? 살이 땡글땡글해. 너무 맛있더라니까. 아, 저는 아누랭님 또 구우는데 저는 마늘 딱 믿어. 아, 내가 저는 일곱 마리인가. 어이 또구리 데쳐가지고 얘. 다 먹고 싶은데. 오. 너무 맛있다.
근데 나는 뭐 생선 필라니까. 막 전어뿐만 아니라 막 굽는 거, 생 거, 엄청 좋아하니까. 근데 생선을 먹으면 또 몸에 더 좋은 거 아닐까? 물고기보다는 그게 좀 좋아. 우리 국장님은 육고기 이런 거 드시하고. 날지도 모른다. 지랄들 하지 마라. 낙비 이거. 아이고. 감시 고무 잡으러 온 사람이 이런 게 눈에 비이거든. 그렇지. 안 버려. 근데 나는 옛날에 그래서 감성동을 잡으러 갔는데 옆에서 뭐 다른 거 막 잡고 있는지라 에이씨 우리도 저거나 잡자 이래가지고 우리 뭐 프로가 아니니까 팡 치더라도 그냥 팡 치더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러다 야 그 지금은 물대고 왔냐 저는 아 저 태우러 왔는 것 같다 왜 아빠 뭐 시간 끝날 것 같으네 보니까 시발 완전히 포인트도 아닌데 지금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영향도 좀 있는 거 같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둔 거 같아 한시 넘었지? 야 됐겠나 한시
며칠 정도 되면 올라가기 오고 꼭 올라갔다. 꼭 바닥에 나갔다. 15. 가서 얘기 안 해도 동료들한테 좀 전해라. 요즘 내가 개인이 억지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. 예? 여기 팔레 주민이 가서 전해라고. 오, 어, 농구합니까? 아, 벗어났어요?